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평생 수사권 하나 믿고 사람 잡는 일만 하던 사람이 무슨 대한민국 영업을 한답시고 설레발 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다 못해 파탄 지경까지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에 영업사원 하나 잘못 들이면 그 회사 망하는 거 순식간인데 우리가 지금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10개월 만에 말입니다. 경제, 외교, 안보 등등 할 것 없이 전 분야에 참사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있죠. 이대로 딱 1년만 더 가면 이 나라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망가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우리 국민들의 한숨이 나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본의 사과나 반성을 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전범기업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자국의 기업들에게 후원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라고 발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자신의 지지율이 하락을 하더라도 개의치 않겠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국민의 감정이나 정서, 여론 같은 거는 신경 쓰지 않겠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비판이든 비난이든 할 테면 해봐라. 수사권 하나 주고 있으면 백날 천날 떠들어도 얼마든지 물타기 할 수 있다. 다 잡아들일 수 있다. 해볼 테면 해봐라 라는 식의 막 나가겠다는 그러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제가 과대해석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윤석열이 보여준 숱한 일들과 검사로 있을 때 보여준 모습만 보면 충분합니다. 윤석열의 이번 발표로 인해서 어제 1,500개가 넘는 시민단체와 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은 국회 본청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아픔을 다시 짓밟으며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스스로 훼손을 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처럼 본말이 전도된 백기투항, 망국적 외교 참사가 언제 있었냐. 2023년 3월 6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의 사과나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뺀 정부의 해법이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 취지마저 훼손한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 우익과 일본 정부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꼴이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 못한 퇴행이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쯔비시 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도 참석을 했는데 양금덕 할머니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95살이나 먹어서 지금같이 억울한 건 이참이 처음이다. 윤석열은 한국 사람이냐?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런 망신을 받고 무슨 놈의 나라를 이끌고 대통령을 한다고 하냐? 하루속히 물러가라고 외치자 라고 성토를 했고 김성주 할머니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다 사죄를 받고 어디에다 배상을 요구를 하겠느냐? 일본은 양심 있으면 말을 해봐라 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일 양국 간의 합의가 아니라 한일 정부의 일방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되돌리기조차도 어렵다. 참 수치스럽다.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을 해야 한다. 국민이 분노하고 피해자가 분노하고 있다. 이 잘못된 해법도 아닌 새로운 문제 야기하는 것을 윤석열은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반인권적, 반국가적인 야합에 대해서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말했고 이정미 대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수십 년 싸움을 자신의 치적사키에 묻으려는 이 윤석열 정부의 이번 결정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싸워야죠. 자, 그런데 싸우는 방식이 매우 중요할 듯합니다. 이 정권은 말로 비판 몇 마디 해봐야 눈 하나 깜빡할 자들 아닙니다. 이제는 장외로 나와야죠. 하물며 그동안 조용한 행보를 이어오던 추미애 전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역사는 5년 단임 대통령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민족의 것이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고작 5년짜리가 겁이 없어도 너무 없지요. 그런데 윤석열은 왜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저토록 굴종적인 저자세를 유지를 할까요? 돈이면 다 된다는 무식한 발상은 왜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에 김빙 사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검사 시절 룸사롱에서 술 처 마시고 술값은 늘상 기업체에 떠넘기던 버릇이 남아서 강제징용 배상금도 기업체에 떠넘기는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갑제? 라고 한마디로 후려쳤는데 아마도 그럴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피해자의 삶을 살아보지 않고 가해자의 삶만을 살아왔기 때문에 정순신 자녀 학폭 문제 역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이겠죠. 그런지 피해자들의 입장보다는 늘 가해자의 입장을 더 이해하는 자가 윤석열인 것입니다. 이거는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주변 인물들도 하나같이 다 친일파를 자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친일파 오명을 쓸까봐 전전긍긍했던 그런 모습들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윤석열의 주장이 틀린 부분이 없다면서 그렇다면 나도 친일파 하겠다라는 자까지 나왔습니다. 국힘당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라고 입을 터는가 하면 윤석열 40년 지기 친구라는 석동현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해법이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인가 라면서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악쓰는 나라라는 표현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자 저녁 때쯤에는 슬그머니 그 문제의 문장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석동현의 이 같은 발언에 분노한 시민들은 참 윤석열보다 더한 놈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윤석열의 해법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기업들 삥뜯지 말고 니들 돈으로 해결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더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지들 돈은 돈만 원도 아깝겠지요. 자, 그런데 윤석열이 우리 기업들의 후원금으로 배상을 해준다고 하면 이거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현직 검사인 진혜원 검사는 과거 정유라의 말 사건을 비유하면서 제3자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 권리행사 방해 등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강제징용 피해 어르신들이 강제로 징용당한 것은 우리나라에 매국노들이 많아서였다. 왜 남의 민사소송과 민사집행 절차에 나서는지 돈을 내겠다고 하는 기업들은 아무런 청탁이나 피해 없이 자발적으로 환희에 가득 차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몹시 궁금하다. 만일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을 했거나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경기도 거주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선을 했어도 검찰은 수사로 응징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처럼 침묵을 지켰을지 의문이다. 개인적으로 수사 만능주의는 반대를 하지만 기업들이 정유라에게 말을 제공하듯 누군가의 압박으로 채무금 지급을 제공하려는 모양새여서 기업가들이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회한이 강렬하게 밀려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해결 방식은 진혜원 검사가 말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 씌운 것처럼 전부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지금 윤석열은 범법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을 내놓자 일본 자민당은 아주 그냥 환영한다는 입장이 나왔고 더 나아가 일본 대체인들은 이번 일뿐만이 아니라 독도 문제 등도 한국 정부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기도한 차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뭐 잘하면 윤석열은 그러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우익들의 이런 발언이 선 넘는 발언일까요? 아니면 윤석열이 선을 넘은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 사태로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날 때 민주당과 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합니다. 머릿수만 많은 신사적인 야당? 원치 않습니다. 겨우 비판이나 몇 마디 하는 그런 정치? 국민들은 사양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윤석열 때문에 정말 우리 국민 다 죽습니다. 이럴 때 사직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사직생의 각오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